그래서 시의 20호에서는 뭐 배웠나요? 그 동물 동물이 가까이 있는 멀리 있는 동물 그거. 예, 정체를 묻고 답하는 거죠. 네. 그렇죠. 가까이 있는 거 아니죠. 가까이 있었으면 어떤 단어를 사용했겠어요? 디스를 사용했겠죠. 하지만 네. 여기 디스가 아니고 뭐예요? 데트요. 데트죠. 데트의 뜻은 뭐고? 데트는 저것이요. 저것이란 뜻으로 어디에 있는 몇 개? 멀리에 있는 한 개씩. 그렇죠. 오케이. 자, 그래서 문장 해보겠습니다. 저거 원숭인가요? 라고 묻고 싶으면 Is that a monkey? 그렇죠. Is that a monkey? 어떻게 써요? M-O-N-N-I-A-N 하고 K-E-Y. 그렇죠. Is that a monkey? 됐습니까? 네. 오케이. 만약에 Is that a monkey가 아니고 That is a monkey면 무슨 뜻이에요? 그것은 원숭이다. 그것이 아니고 저것은 원숭이다. 저것은 원숭이다겠죠. 네. 됐습니까? 근데 묻는 말 하고 싶으니까 That is는 묻는 느낌이 들지 않고 That is를 뭐로 바꾸면 Is that 그러면 뭐하는 문장? 묻는 문장. 됐습니까? Is that a monkey? Is that a monkey? 네, monkey가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? It is. It is 뒤에 생략한 말? A monkey. 그렇죠. Yes, it is a monkey. 라는 말을 생각했죠. 오케이. 그래서 that은 한번 길어봤자? That, it. 그렇죠. It. 그래서 똑같은 거 보입니까? 아래 위로? 네. 그렇습니까? 네. it이나 that이나 같은 뜻이다. 근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면? this. 멀리 있는 거 하나면? this. that. 알겠습니까? 네. 오케이. 그럼 계속해서 저것은 사자인가요? Is that a lion? 그렇죠. Is that a lion? 안 되겠죠. 아까랑 똑같은데 아까 monkey, 이번엔 lion이죠. Is that a lion? 네, 그런데 이번에는 lion이 아니래요. No, it isn't. 네. it isn't. 그 다음? It a tiger. Tiger. Okay, it a tiger는 어딘가 틀린 것 같은데? It. 그렇죠. It a tiger죠. 됐습니까? I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? It is. It is a tiger. It is a tiger. 예, 안돼 가세요. It is a tiger의 뜻은? 그것은 호랑이. 호랑이다. No, it isn't 뒤에 생겼던 말은? A lion. 그렇죠. It is not lion의 뜻은? Lion은 그것은 아니다 사자. 봐요. 아니 그것은 아니다 사자. 그것은 사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죠. 그것은 네. 사자 아니다 사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나요? 아니요.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물어봅니다. 저것은 기린인가요? Is that a giraffe? 뭐라고요? Is that a giraffe? Is that a giraffe? 안 되겠죠. Giraffe는 어떻게 쓰나요? GERAFFA TTT. Okay. E. Okay, 한 군데 틀렸네요. Giraffe. 됐습니까? 응. Okay, 그랬더니 Giraffe가 아니고, 그렇죠? 응. 그래서 뭐라 그래요? No, it isn't. 뒤에 생겼던 말? Giraffe. Isn't a giraffe. Drop. 그 다음? It's a zebra. 지브라는 어떻게 써요? G-E-B-R-A. It's a zebra. 자, 그 다음에 문장에 안 나온 동물들 몇 가지 보겠습니다. 네. 하마는? Hippo. Hippo는 어떻게 써요? H-E-I-란다. A-I-R-A-A-A.
에얼, 에얼. 아, 에얼이 난다. 아.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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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알파벳 이름도 모르고 있죠. 아, 갑자기 까먹었어요.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요. 네, 갑자기 알파벳이 기억 안 날 수도 있군요. 네. P, P, O. 그렇죠. 그 다음에 코끼리도 있네요. Elephant. Elephant. 어땠어요? E, L, E. P, H. G, A, N, T. 오, 그렇죠. 쓰기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